네, 저희 전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2128-2612번, 서울 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세 번째 질문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질문은 경기도 평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에 위치한 1090평의 토지입니다. 3369번님께서 문의 주셨네요. 생산관리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지목상으로는 답인데요. 매입해도 앞으로 전망이 있을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자, 이번에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1000평 정도의 토지입니다. 대표님, 생산관리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매입해도 괜찮을지 전망 좀 알아볼까요? 아, 네, 지금 그 평택이라는 곳은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또 내지는 농림지역, 이걸로서 상당히 많이 토지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산리라고 하면 지금 평택항 옆에 있으면서 미경기지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여기에 기산리, 또 내지는 건간리, 신영리, 또 장수리 이렇게 많은 평택에는 지금 현재 개발 호재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평택항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제일 제2로서 지금 관광지구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덕지구에서도 쇼핑타운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앞으로의 여기가 그 지금 평택항이 600만 평이 지금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수출입도 지금 진행 여기에 항로를 중국 동남아 또 내지는 그 황해권으로서 나가기 때문에 이 평택항이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건데 여기에 기산리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이쪽이 복선 전철이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이러면 2020년도에 개통이 된다라고 보면 지금 여기 한참 움직이고 있을 거거든요. 여기 건간리도 지금 건간지구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기산리도 기산지구로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장수리와 건간지구, 기산지구 또 여기는 또 여기 그 신영리 이렇게 여러 군데가 지금 평택항으로 인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산리에 지금 현재 농지도 있습니다만 생산관리 지역이라고 그러면 좀더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에 지금 여기가 많이 뜰수 있고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해 보시면 지금 땅값이 지금 평택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으실 듯합니다.